전북권 9시 뉴스입니다. 주말인 오늘 청명한 날씨 속에 가을꽃의 향연이 펼쳐진 국가축제에 인파가 몰렸습니다.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수학원리를 익히는 행사에도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조경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높은 가을 하늘 아래 알록달록한 꽃들이 장관을 펼칩니다.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국화들이 저마다 한층 짙어진 색을 뽐냅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바람을 따라 코끝을 맴도는 진한 국화 향기가 가을의 정취를 전합니다. 생각보다 아주 웅장하면서 좋은 그런 걸 구경할 수 있었어요. 날씨도 오늘 화창하게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천만송이 국화 정원은 시원한 가을바람이 일 때마다 싱그러운 꽃물결을 이루고 이 순간을 놓칠세라 나들이객들은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찬란한 백제 문화를 상징하는 듯 화려한 국화에 둘러싸인 미륵사지 왕궁리 5층 석탑 등 다양한 조형물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처음 와봤는데 진짜 좋네요. 공기도 좋고 날씨도 좋고. 네. 꽃도 마음에 드세요? 네, 꽃도 너무 좋아요. 수학의 원리를 응용한 모형 구조물을 직접 만드는 학생들.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다 보면 어렵고 딱딱한 수학이 어느새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전북과학교육원이 함께 즐기며 스스로 생각하는 수학을 주제로 문을 연 전북수학체험 한마당. 학생들은 모처럼 교과서에서 벗어나 놀이와 게임, 미술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수학의 원리를 자연스레 깨닫습니다. 원과 타원의 넓이를 비교하는 구조물을 그 세 구슬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깊어가는 가을, 곳곳에서 열린 풍성한 축제들이 가을 정취를 더한 하루였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